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한 50년, 100년 해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240만 표를 조작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2만 5천 표만 더 훔쳤으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죠. 거의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거의 접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번이나 부정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판에 방심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접수작전의 핵심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 어떻게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했는가. 좌익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먹으려고 했는가 이야기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대한민국 접수작전 전모를 밝힌다.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수단이었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행한 득표수 조작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기획 선거관리위원회 실행이란 합동작전의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날로 먹으려 했는가? 어떻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훔치려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착하게 보려고 할 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장가지를 다 처리하고 핵심을 딱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핵심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전산 조작을 통한 조작값 입력을 통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국적인 차원에 다 조작한 것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공 그렇게 디지털 조작인 거죠. 디지털 조작을 한 거. 선거 사기 세력 가운데 또 다른 중심은 부정선거 기획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로 사전투표 득표수의 전산 조작, 실물 위조 투표지 사전투표 투입, 투표함 통과리 등을 담당해 선관위 관련자들이다. 이들은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구성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 사무국장 등 다수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여러분들 핵심 멤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에게 부역한 자들 중에서 가장 중심 세력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 중앙선거관리위는 물론이고 지역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이 다 여러분 관련됐겠죠. 그 양동작전을 벌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부정선거 방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산 조작을 사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항상 공짜로 표를 받는 척은 더불당이고 항상 표를 빼앗기는 척은 국힘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거 조작, 전산 조작의 핵심 인자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하죠. 우리는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래프 이거로 해결된다. 이게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익숙하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투표자 수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늘리기는 힘들죠. 100명이 투표했으면 50명 50명이 투표했으면 그중에서 뭔데 더불당을 지지하려면 더불당이 70표를 얻고 국힘당이 30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힘당 후보한테서 20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플러스 20을 더불당하게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한 사람들이 복잡한 수치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처리한 것만큼 플러스로 더불당에게 더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4.15 총선의 전국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253개의 후보별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는 후보급 차이를 여러분 여기다가 점을 쫙 다 찍어보면 원래 정상적인 투표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통합당의 종모양의 분포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분포도가 중첩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약을 해놓으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12.5%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킨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들 명료하게 부정선거의 실상을 증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53개의 차이값의 후보별 분포들을 보려봅니다. 두 개의 모양의 종모양의 그림이 나온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차이값 그래프는 평균값 마이너스 15.5%를 중심으로 종모양의 정규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로 종모양의 정규분포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가지고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한쪽은 플러스 쪽.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12.5%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12.5%라는 것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더해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4.15 총선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25%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데가 여기 4.15 총선입니다. 서울만 49개 지역구, 전국에서 253개 지역구, 지역구마다 후보별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쌍봉 두 개의 봉오리 모양의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4.15 총선 후보별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선관위 핵심 관련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 변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하늘나라에서 왔고 하서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용지는 화성에서 왔고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용지는 금성에서 왔고 일장기 투표지는 달나라에서 왔고 이렇게 다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투표지는 뭐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핵심 관련자들이 자신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득표수는 어떻게 변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 차이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200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럼 1200만에다가 0.25% 0.25 25%를 곱하게 되면 한 90만 표 정도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했는데 4.15 총선에서 한 290만 표 이상 정도 조작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 규모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그 사람들한테 뼈아픈 겁니다. 나라가 제대로 됐으면은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면은 대한민국 그 많은 대학에 통계학과 교수나 정치학과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논평을 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다들 고생해도 할 말 없습니다. 자식들하고 선거 부정이 일상화돼 가지고 도저히 나라가 부정선거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더라도 한국 지식인들 그냥 고생해도 쌉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전투표가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딱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이게 이런 평균값입니다. 이게 종모양의 분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3% 플러스 13%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26%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3%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3% 해줘야 돼. 결과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6%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꾼들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를 빼앗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10%에 대해줬다. 결과적으로 이 틀렸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총 조작 규모는 20%다. 이 그래프를 관외, 관내로 나누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균값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해가지고 뭐 거의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의 어부지리로 된 겁니다. 참 사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를 도둑질한다는 건 그거는 상상을 예. 제 세대로서는 도저히 양정철이나 이건영 같은 이해찬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제 가치관으로서는 완전히 인간 말종들이라 인간 말종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체제를 그냥 허물어뜨렸으니까 그걸 7번 해온 겁니다. 대통령도 가짜, 국회의원도 가짜, 교육감도 가짜, 시장도 가짜, 도지사도 가짜, 군수도 가짜, 구청장도 가짜, 기초위원도 가짜, 광역위원도 가짜. 참 생각하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채우고 계속 추적해 나가야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